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연히 모임에서 경험한 건데 이 헤드폰을 착용하고 제가 듣는 사운드보다 옆에서 이 헤드폰의 사운드를 듣는 게 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오늘은 그렐 OAE1 헤드폰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그렐은 제나이저의 수석 엔지니어 출신인 엑셀 그렐이 자신의 성을 따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항상 드랍닷컴과 콜라보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도 이건 드랍에서 제작을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첫 번째 제품으로 TWS1 무선 이어폰을 출시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으로 이 헤드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독특한 구조의 헤드폰입니다. 아마 세계 최초의 헤드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리뷰를 보시고 어떻게 구매하나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 참고로 이 헤드폰은 드랍닷컴에서 1,000대 한정 주문을 먼저 받았고 1,000대가 다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배송받은 제품으로 현재는 구매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가격은 출시가 399달러인데 프리오더 50달러 할인으로 349달러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정가 대략 48만원에 관세를 포함하면 대략 한 55만원 정도에 구매한 제품이 되겠네요. 과연 어떤 제품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구매가 어려울 테니까 박스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스가 상당히 크죠? 박스가 상당히 큽니다. 이 박스를 얇게 해서 굉장히 넓게 만들었어요. 전면에는 헤드폰 이미지가 있고 드랍과 그렐의 콜라보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헤드폰 이름이 OAE1 시그니처이고 OAE는 이 오픈 어라운드 이어 헤드폰의 약자였군요. 그리고 박스 왼쪽에는 기능에 대한 소개가 적혀 있고요. 박스의 오른쪽에는 스펙을 기재해놨습니다. 이 뒤에는 제품 설명이 적혀 있고요. 맨 아래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세 자리 숫자예요. 1000대 중 몇 번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박스를 벗겨보면 이 내부 박스는 심플합니다. 박스를 열면은 바로 상당히 큰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부에는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네요. 이 인증서를 보면 50만원대 제품이지만 플래그십 헤드폰을 구매한 기분이 들게 해주는 박스입니다. 여기에 박셀 그렐의 인사와 헤드폰 개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리얼 번호도 있는 것이 이거는 직접 한 장 한 장 인쇄를 했나 봅니다. 이런 설명서가 있고요. 아래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도 상당히 크죠? 그렐 로고가 있는 상당히 큰 케이스입니다. 여기 그렐 로고가 있고 여기도 OAE1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렇다는 건 이 방향이 맞죠? 특이하게 헤드폰은 거꾸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홈을 만들어서 케이블을 수납해 놨습니다. 케이블을 보면 케이블은 총 두 개이고 이 두 개 모두 1.8m 길이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이 독특한데 4.3mm 단자 케이블은 싱글 엔드로 한쪽에만 꼽으면 소리가 나는 밸런스드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이 3.5mm 단자 케이블은 더블 엔드로 양쪽으로 꼽는 케이블이에요. 양쪽에 꼽아야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서를 봤을 때 3.5mm도 한쪽 싱글 엔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밸런스드를 지원하는데 한쪽 또는 양쪽으로 연결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독특하네요. 어떻게 회로를 구성했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헤드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헤드밴드 바깥쪽에는 그렐 로고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는 드랍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징은 오픈형답게 아주 구멍이 숭숭 뚫린 모양이죠. 그리고 여기 그렐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를 안쪽에다 넣어놨네요. 여기 LR은 선을 꼽는 단자에 인쇄를 하는데 이거 많은 분들이 못 찾고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뒤쪽인데 여기 뒤쪽 왼쪽에 제품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앞쪽을 보면 이렇게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나중에 제품 만들면 이렇게 사인을 좀 넣어볼까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하우징과 이어패드 두께가 상당합니다. 상당히 두껍죠. 상당한 이유는 바로 구조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데 제가 바로 이어패드를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어패드는 이렇게 힘을 줘서 당기면은 빠지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호용 저지를 하나 붙인 것도 아니고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보통 헤드폰 드라이버는 여기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OAE1의 드라이버는 여기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각도로 드라이버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드라이버 전면에 이 펠트라고 부르는 댐퍼를 보이시나요? 엄청 두껍게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이건 고음을 많이 차단하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뒤를 돌려보면 드라이버가 뒤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구조예요. 여기 뒤가 막혀있지 않고 이어패드로 감싸고 있는 구조죠. 그리고 뒤쪽 하우징은 완전히 거의 열려있는 구조인데 여기서 이 드라이버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앞 뒤에 상당히 두꺼운 댐퍼를 사용해서 진동판의 진동을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기에도 상당히 두꺼운 재질이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진동이 아주 많이 억제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동이 억제되어 있는 건 임피던스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가 정말 독특하죠. 그리고 제나이저가 자랑하는 메탈 메쉬를 OAE1에도 적용해 놨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들어있는데 여기 뒤에서 보이던 그렐 로고가 여기 앞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저희는 통기성을 확인할 때 보통 이렇게 빛에다가 비춰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앞에 강한 조명이 있는데 조명에다가 비춰봐도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과연 이 메쉬가 통기가 되는 메쉬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제가 볼 때 이 메탈 메쉬는 통기량이 많지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조립을 하고 이어패드를 위치해 놓고 다른 분들은 쉽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따라하는 것 쉽진 않을 거예요. 4.3mm 밸런스드 케이블은 아무데나 그냥 꼽아주면 됩니다. 헤드밴드에 슬라이더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머리가 큰 편은 아니라서 헤드밴드를 끝까지 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OA1은 헤드밴드를 거의 끝까지 빼야지 저도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착용할 수 있는 한도가 가장 타이트한 헤드폰이 되지 않을까 걱정 좀 됩니다. 착용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헤드폰이 정말 크죠? 자, 그럼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이 제품 오더를 받을 때 로우 데이터를 먼저 공개했었어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만 보면 6에서 10kHz 대역 dB 크긴 한데 라인을 이어보면 이 초고음이 그리 적어 보이진 않습니다. 나름 저음이 강하게 나올 것 같고 고음은 어느 정도 억제되어 있고 초고음 사운드는 잘 나올 것 같은 사운드예요. 그리고 이 헤드폰 구조와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사운드를 만들어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었던 헤드폰입니다. 그럼 저희 측정 결과는 어떨까요? 참고로 이 헤드폰은 위치에 따라서 사운드가 많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측정 위치를 다르게 측정해봤어요. 센터, 프론트, 백, 업, 다운 이렇게 다섯 포인트를 측정해봤습니다. 바로 측정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 가운데 센터에 놓고 측정을 진행했어요. 공개한 데이터와 다른 점은 3kHz에서 바로 내려가지 않고 4kHz의 피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음 레벨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에요. 다음은 헤드폰을 얼굴 앞쪽으로 밀어서 측정해봤습니다. 이 센터와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초고음이 조금 더 증가한 것이 보이네요. 다음은 뒤쪽으로 헤드폰 드라이버를 귀에 최대한 붙여서 측정해봤어요. 그랬더니 3kHz가 조금 올라오고 7kHz dB 조금 보완이 되었습니다. 고음이 조금 보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10kHz에는 dB 좀 생겼어요. 다음은 헤드폰을 위로 착용했을 때 8kHz의 dB 커지고 10kHz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은 헤드폰을 최대한 낮게 착용해서 측정해봤습니다. 그랬더니 6kHz 딥만 좀 남고 구역이 많이 채워지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 측정으로 드릴 수 있는 팁은 헤드폰을 최대한 낮게 착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저도 이 밴드를 최대로 늘려서 착용하는 거라서 더 이상 낮춰지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모든 측정 데이터를 평균화하면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올리브 웰트 타겟을 적용해서 볼게요. 자, 오픈형 헤드폰임에도 불구하고 저음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음이 상당히 강하고요. 4kHz의 피크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좀 올리다 보면은 보컬에서 조금 자극적으로 치찰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kHz 기준으로 큰 딥이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이 고음 대역이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8에서 9kHz 정도만 여기만 조금만 더 나와도 훨씬 듣기 좋았을 것 같은데 이 고음 사운드가 많이 눌려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음도 높잖아요. 저음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고음이 눌린 소리가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음 좀 낮았다면 고음이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헤드폰을 뒤쪽으로 뒤로 붙여서 착용하면 고음 사운드가 조금 더 들리긴 하는데 그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궁금한 것이 그렐은 왜 이런 사운드를 만들었을까요? 이 사운드를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댐퍼까지 붙이면서 만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인증서까지 들어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사운드를 목표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사운드를 만들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 헤드폰의 구조 자체는 굉장히 신선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헤드폰의 각도를 극단적으로 만들어서
전방에 있는 스피커에서 들리는 것처럼 사운드를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헤드폰 구조에다가 사운드 밸런스는 기존 사람들에게 익숙한 밸런스를 넣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댐퍼로 고음을 눌러놨음에도 불구하고 고음의 자극이 조금 있는 독특한 드라이버입니다. 이 그래프는 임피던스 그래프입니다. 일단은 보통 헤드폰 드라이버는 이렇게 저음의 공진점이 있습니다. 이 공진점이 굉장히 낮은데 약 47Hz로 상당히 낮게 세팅되어 있어요. 아주 플래그십 헤드폰 급이죠. 저음이 굉장히 잘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공진입니다. 그리고 이 공진이 낮다는 것은 진동폭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다, 진동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헤드폰 드라이버에서 볼 수 없는 고음 공진이 추가로 있습니다. 5kHz의 강한 공진을 볼 수 있어요. 헤드폰의 앞뒤로 댐퍼로 진폭을 억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5kHz의 공진이 이렇게 강합니다. 저도 이런 공진은 처음이라서 솔직히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르진 않을 거예요. 이 사운드에 있어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음의 공진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공진이 듣기 좋은 구간은 아니거든요. 이 OA1 들어보신 분들 대부분 느끼는 고음의 자극이 이 공진으로 인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 댐퍼를 두꺼운 것을 사용하는 것은 이 자극을 누르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볼 때 여기 고음 공진은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댐퍼로 자극을 잡을 것이 아니라 애초에 드라이버 단에서 개선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보이네요. 이 OA1은 기본적으로 저음이 강조된 오프닝 헤드폰입니다. 그런데 고음에 딥이 있어서 고음이 많이 아쉽네요. 일단 사운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OA1이 목표로 하는 공간감은 어떨까요? 이 드라이버 각을 극단적으로 주면서 만들고자 했던 건 이 전면에 있는 스피커와 같은 공간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헤드폰 리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헤드폰의 공간감이 이 전면 앞으로 나오는 것이 어렵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OA1은 대략 한 요 정도 앞으로 나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 센터에 위치했을 때 요 정도 나오긴 하고 이거를 귀쪽에 붙여서 고음이 좀 더 잘 나오게 하면은 좀 더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나오는 걸로 느끼진 못했고 그냥 제 얼굴에서 살짝 앞에 나오는 정도로 느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드웨어로만 만든 헤드폰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앞으로 나온 헤드폰이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운드가 앞으로 나온 헤드폰 케이스를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가 마크 레빈슨 넘버 5909 헤드폰이죠. 이 5909의 경우 헤드폰에서 그냥 앞으로 나오진 않고요. 조건이 있어요. 애플 뮤직에서 잘 녹음된 돌비 애트모스 음원을 들었을 때 보컬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스죠. 보스 QC 울트라 헤드폰에서 앱에서 이머시버를 적용했을 때 보컬이 앞으로 나오는 경험을 했어요. 이 보스의 이머시브 기술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 OA1 구조에다가 밸런스 좋은 드라이버를 넣었다면 사운드가 어땠을까 조금 궁금하긴 한데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최신 기술들을 보면 이 하드웨어에서 한계를 조금 느낍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연히 모임에서 경험한 건데 이 헤드폰을 착용하고 제가 듣는 사운드보다 옆에서 이 헤드폰의 사운드를 듣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목에 걸고 음악을 좀 크게 틀면은 꽤 괜찮은 사운드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넥 스피커로도 사용할 수 있는 헤드폰입니다. 정말 의외의 소득이 있었어요. 네, 오늘은 그렐과 드랍이 콜라보해서 만든 헤드폰 OAE1을 살펴봤습니다. 구매하신 분들의 후기는 좋은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사운드를 만들었는지 아직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음의 공진이 있는 드라이버를 왜 사용했는지도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밸런스 좋은 드라이버를 탑재했더라면 이 구조에서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가 많이 궁금하기도 한 헤드폰이에요. 저도 개발자 출신이라서 악셀 그레를 응원하고 싶은데 오늘 리뷰의 결론이 조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다음에 OA1을 기반으로 더 좋은 제품이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